그럼 이제 회사에서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냐? 너는 나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러면서 막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아주 아주 지겨운 장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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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으로 쪼개지면서 안녕하세요. 페이퍼로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장표를 보세요. 자 여기서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줄글이죠. 줄글을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딱 띄워져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띄워놓고 발표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네, 파워포인트 스킬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피드까지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이미 그 세 가지 이유를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인지를 해요. 바로 인지하고 있는 걸 한 번 더 얘기해요. 마치 앵무새처럼. 그리고 그 장표를 100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죠. 자, 방금 보셨던 저 세 가지 이유를요. 암호화했어요. 어떻게? 50, 90, 0 이렇게 세 개로 암호화를 했어요. 그럼 이 장표의 역할은 뭐예요? 파워포인트 스킬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청중의 입장이에요. 파워포인트 스킬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 뭐야? 저기 세 가지가 있네? 궁금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앉아있는 각도가 요만큼이라도 올라오겠죠. 우리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냥 줄글 읽는 거 여러분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50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90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0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표를 할 때 특히 동적 요소가 없이 여러분이 정적 요소를 너무 10분, 15분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은 그건 역시 여러분이 아무리 암호화를 시키고 뭐하고 하더라도 지겨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4장으로 더 쪼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얘를 3장으로 더 쪼갭니다. 여기서는 일단 뭘 말해? 파워포인트 스킬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0 할 때 어떻게 해요? 장표가? 이렇게 돼요. 둘째 90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돼요. 셋째, 제로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볼게요.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아주 아주 지겨운 장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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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4장으로 쪼개지면서 이제 굉장히 동적 요소도 생기고 사람들의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는 아주 성공적인 발표로 바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걸 4장으로 쪼갰다. 그러면 이거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럼 이제 회사에서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냐? 너는 나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러면서 막 혼을 냈단 말이에요. 인쇄 장수 늘어난다고. 근데 그건 정말 옛날 얘기고 옛날엔 뭐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는 막 전화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몇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5명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끊은 다음에 5명이니까 혹시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7부를 재보내야겠다고 하면서 탕비실에 들어가요. 탕비실에 여기 스프링 노트 만드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막 200장짜리 PPT 막 책 한 권씩 만들고 그거 7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정관장 이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꼭 그런 거는 쇼핑백 한쪽이 또 이렇게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이렇게 들고 가다 넘어지고 막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는 애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인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장수가 쓸데없이 늘어나면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 여러분 인쇄하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표 늘리는 거, 장수 늘리는 거, 특히 여러분 발표를 위한 PPT라면 겁먹지 마시고 마음껏 늘리세요. 괜찮아요. 왜? 장표가 많을수록 그게 다 동적 요소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똑같아요. 시청 지속 시간이 잘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내용이라고 쳤을 때 시청 지속 시간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프레임 수 차이가 있어요. 프레임을 더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더 이제 어떤 화면을 더 다양하게 많이 넣는다. 그만큼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정적인 화면을 오래 넣는다? 그만큼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지겨워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발표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잘 이해하고 인문을 잘 이해하고 사람의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발표, 여러분의 PPT, 여러분의 글, 여러분의 논리 절대 어렵지 않아요.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이 발표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듭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이 성공하려면 PPT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실패한 기획과 성공한 기획의 차이는요. 본질,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획을 성공시키고 싶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위 1% 기획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AI 툴을 파워포인트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PPT의 본질, 그러니까 내용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상위 1%의 기획으로 가는 그런 악마의 디테일까지 챙기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기획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행동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수강해보세요.